태굴 왕은 한때 존경받던 군주 레오릭이었네. 디아블로의 악에 물들어 미쳐버렸지. 레오릭은 두 아들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잃은 끝에 결국 무릎을 꿇었지. 이제 다시금 이 땅을 타락시키려고 부활한 듯이네. 제가 치유하겠습니다. 해골왕을 물리칠 열쇠는 그의 왕관이네. 대장장이 히드리그를 찾게. 왕관이 있는 곳을 알려줄 걸세. 럼포드 대장이 우리 식량을... 이 문은 대장님의 명령으로 잠겼습니다. 당신이 히드리그입니까? 데커드 케인 말로는 당신이 레오릭의 왕관을 찾는 일을 도와줄 거라더군요. 지금은 안 돼요. 아내가 시체에게 물린 다른 이들처럼 지하실에 갇혀 있어. 모두 쓰러뜨리긴 해야 하는데 어찌 내 손으로 아내를 죽인단 말이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군요. 제가 돕겠습니다. 고마워서 따라오시오.
생각했어. 아직 상관이 없군. 다른 묘실을 찾아야겠어.
관심 갈 만한 이렇게 좋은 물건을 구해오려고 허리가 휘일 정도 이래. 내가 밤새 대장장이 아니와.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용감하게 기사단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 실망하신 모양입니다. 난 엄청난 갑수가 되어 돌아가야 돼.
동맹이 싸움을 포기했군. 적이 약해진다. 보물이 있는 곳이란 어디든 가겠다.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적의 힘도 강해진다.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챙길 만큼 챙기시오. 동물이 짐이 너무 많아.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동맹이 싸움을 포기했군. 적이 약해진. 보물이 있는 곳이.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적의 힘. 챙길 만큼 챙기시오.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이렇게 좋은 물건을 구해오려고 허리가 휘일 정도로 일했다오. 마음에 쏙 들만한 물건이 새로 들어왔어.